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 센터 JTWC를 살펴보면 필리핀 해상에는 91W와 92W 두 개의 열대 요란이 보이며 두 열대 요란에 대해서 열대 저기압 형성 경보인 TCFA가 발령이 되었고 현재 빨간색 사클로 추적 감시 중인데 빨간색 사클은 24시간 이내에 태풍으로의 발달 가능성이 높은 단계를 의미합니다. 한국 기상청에서는 91W 열대요란에 대하여 5호 열대저압부, 92W에 대해서는 6호 열대저압부 통보문을 발표하였으며 태풍으로의 발달을 예상하였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도 열대저기압 통보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윈드를 살펴보면 3호 태풍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91W 열대요란은 중국 하이난 다오섬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중국 본토에 상륙 후 빠르게 열대 저기압으로 약화하며 소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수증기를 동반한 3호 태풍 개미는 중국 남부 지역에 더 많은 폭우를 내리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는 중국 남부 지역에 이 폭우가 더욱 집중되면서 중부 지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홍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번에는 한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92W 열대요란 소식입니다. 먼저 미국 해양대기청 GFS를 살펴보면 7월 22일 월요일 오후 1시 필리핀 북부 루손섬 인근 해상에서 4호 태풍 프라피룬이 발생한 후 일본 오키나와로 북상하여 7월 26일 금요일 저녁에 중국 상하이에 상륙 후에 중국 내륙 산둥성과 베이징 인근 그리고 발해만으로 북상하면서 4호 태풍 프라피룬이 몰고 올라온 수증기 때가 현재 중국 산둥성에 걸쳐있는 장마전선에 대규모의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중국 중부지역과 산둥성 그리고 베이징 인근에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2일 월요일 저녁 10시경에 필리핀 북부 루손섬 인근 해상에서 4호 태풍 프라피룬이 발생한 후 7월 26일 금요일 저녁에 중국 저장성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인 닝보에 상륙 후에 중국 내륙에서 북상하여 상하이를 거쳐서 산둥성을 지나서 대련과 발해만을 통과하면서 중국은 물론이거니와 한국 서해안 지역에도 많은 비가 올 수 있음을 모의하고 있습니다.